이거 그 여자가 써준 각서 같은데? 기억나세요?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이 그 여자 말만 믿고 가짜 계약서를 몇 장 써주긴 했었는데. 각서? 그 가시나가 그거 갖고 있다고? 뭐 심각한 겁니까? 보신 대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. 네, 길게 부탁 안 할.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죄송해요. 성함이 너무 특이해서. K. K. 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. 주로 무슨 일 하시는데요? 뭐 굳은 일 좀 거들어주고 회사 집 뻗치기.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뭐. 좋은 일 하시는구나. 오늘 감사했습니다, K 아저씨.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있었거든요. 뭔진 모르지만 간수 잘 해야지. 험한 세상인데. 네,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두고 다니려고요. 은행? 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저 먼저 가볼게요.
저 혹시 제 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사람 좀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저 혼자선 힘들어서요. 겁도 좀 나고. 저기 수고비는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냥 며칠만. 아, 안 되겠죠? 돼. 스케줄 돼. 정말요? 그럼. 아싸. 기름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? 까오라. 그렇게 돈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소송 같은 건 왜 해? 귀한 돈 좀 벌어보려고요. 괜히 엄한 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. 죽 써서 변호사 준다 몰라? 아저씨는 왜 그렇게 세상을 꼭 삐딱하게만 생각하세요? 세상이 삐딱하게 처먹은 걸 뭐 어쩌겠어. 세상이 삐딱하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되잖아요. 내가? 내가 왜? 세상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왜? 말을 말아야지. 기본이 안 되겠으네, 기본이. 기본. 거기가 기본을 알아? 아니다 싶어도 참고, 아니고 와도 참어. 때리면 맞고 달래면 주고 그냥 잠자코 살아. 그게 기본이야. 고장난 거예요?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습니다. 수리비랑 견인비는 아저씨 수당에